오늘날 학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실 책상 위에는 종이책 대신 태블릿 전자책이 놓여 있고 초록색 칠판 대신 스마트 칠판이 들어섰는데요. 교육과정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 스스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학습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 누적해 졸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확대되는 만큼 유연한 학습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청이 단순한 노후 시설 개선이나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함께 설계에 참여하는 등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올해에는 한박고등학교, 대전반석고등학교, 대전둔엄고등학교, 대전암빛고등학교로 4개 학교에서 교과교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부터 교사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설계에 참여해 세련된 공간을 조성한 충남고등학교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충남고는 배움과 성장이 즐거운 학교를 비전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1개 공간을 교과교실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또한 교과교실 이름 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이 직접 장명한 아름드리, 초록방 등을 적용하고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휴식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홈베이스로 새롭게 단장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충남고등학교는 1962년에 개교를 해서 현재 둔산동 교정은 1994년에 건물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30년 지난 현재 건물이 좀 노후한 상태였는데 교과교실제 운영과 그리고 교육청 대시원 공사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셈입니다. 내년도 교육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해서 교실의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데요. 중요한 세 가지로 될 수 있는 게 편안함,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세련미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도서관 책마루부터 홈베이스 초록방, 아름드리는 이미 학생들의 최애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책마루는 책으로 둘러싸인 기존의 도서관 형태에서 벗어나 높은 층고와 따뜻한 조명을 설치해 개방감을 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자율학습, 동아리 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성한 계단 형태의 좌석은 이색 카페를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자율적으로 휴식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홈베이스 초록방과 아름드리는 대리석 무늬의 에폭시 바닥을 깔아 세련된 느낌을 줘 고급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가구 배치나 조명 등을 달리해 같은 홈베이스 공간임에도 다른 느낌을 준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 여러 공간을 개편을 하면서 프로젝트 활동이나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 간의 협력과 학생들 간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뽑고 싶은데요. 책마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직접 이름 공모전을 통해서 책마루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간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런 책마루를 더 현대적으로 이번에 도서관을 개편하면서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여되었습니다. 충남고는 학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수업과 동아리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창의융합실과 음악실, 피트니스실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방음 기능이 있는 무빙어를 통해 창의융합실을 별도의 두 공간으로 나눠 학습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창의융합실에선 목공과 미술 동아리 활동이 병행됐는데 무빙어 덕분에 같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음악실에선 별도로 마련된 합주실을 활용한 밴드부 활동이 새롭게 조성된 피트니스실에선 학생들이 체육교사의 지도에 맞춰 자율적인 체력단련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전 설정에 맞게 이제 저희 그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학습 활동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형태로 조명도 그랬고 이제 공간들도 다 비슷비슷한 공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학생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이런 홈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색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다양한 조명이나 그다음에 공간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색다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노력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공간들이나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공간 안에서 새로운 수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25년부터 이렇게 하게 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